예술 감성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도에 왔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 같아요. 진도에서 이것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아! 혹시 돈에 대해서 관련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약간 돈이 많으면 너무 많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럼 같이 뭔지 맞춰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림 같아요, 니코 씨는. 네. 제가 좋아하는 옛날 집. 근데 공기가 진짜 좋네요. 산이랑 옆에 있어서. 와. 저희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좀 예술 감성이 나올 것 같아요. 공기도 맑고 산도 아름답고 자연이 예뻐서 나도 맑아진다. 시조를 보셨어요? Disfrutamos de este amor, nuestras almas se acercaron tanto así. Que yo guardo tu sabor, pero tú llevas también sabor a mí. Si negaras mi presencia en tu vivir, bastaría con abrazarte y conversar. 정말 디테일하네. 근데 다른 나라 그림은 다 화려하고 되게 색깔도 많고 아기자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검정색만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시는 거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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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오셨어요? 네. 네. 작품이 너무 멋진데 어떤 작품인가? 지금 캔버스에다가 한지를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네. 질감도 표현하고 여기서 수수로 네. 함께 표현을 준 작품이에요. 제목이 무제인데 존중받은 관객 입장에서 네. 제목을 정한다면 어떤 제목으로 붙이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불타오르네. 네, 불타오르네. 네, 불타오르고 난 재같이 네. 이렇게 히트티끗한 회색빛이 보이고 네. 그렇게 보이시다 보네요. 네, 그 노래 아세요? BTS 노래. 와, 이거는 사진 같은데요? 네, 사진 같아 보이시죠? 네. 네. 사진 아닌가요? 보는 거하고 사실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네. 사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직접 먹으로 그림을 그린 수묵화거든요.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작가께서 여러 조각으로 분할을 해서요. 10cm, 10cm씩 그렇게 작은 조각으로 그림을 이거 그려서요. 이거 지금 약간 좀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거. 이렇게 10cm씩 작은 조각들을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모두 다 연결했어요. 그게 400조각이 넘는다고 해요. 퍼즐 조각만 주지 않고. 완성한 네. 그림이에요. 잔잔한 물결 위에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말로 윤술이라고 하거든요. 윤술 현상을 정말 사진처럼 표현한 그쵸, 사실적인 작품. 정말 사진처럼 생겼어요. 네. 와,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시간 엄청 많이. 네. 와. 어? 수묵처럼? 여기 어떤 곳인가요? 그 관광 오신 분들한테 네. 수묵화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직접 체험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맞아요? 이게 또 붙잡는 법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아. 멋집니다. 내려오는 형태. 이렇게. 천천히. 잘하시는데. 다시 한 겹을 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 네. 나무 모양이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잎을 그려야 돼, 잎을. 네. 잎. 왜 앞에? 네. 슬로우, 슬로우. 오케이. 잘하는데요, 호다씨. 네. 야. 좋습니다. 오, 호다씨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네. 여기서. 여기 출발. 자. 오케이, 베리 굿. 바로. 들어가. 바로 칭찬해 주시는데요? 네. 오케이, 이쪽. 와, 제가 그렸어요. 근데 봄나무 같지 않고 겨울나무인 것 같아요. 네, 아유, 잘 보셨어요. 네. 이, 겨울이 되면은 나무도 자라기 힘드니까 네. 잎이 무성하지 않고 조금 성글게 나와요.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좋으시네. 오,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작품 부족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잘 키웠죠? 하네요. 여기 어떤 곳이야?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 샬롬.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야원하세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예. 되게 멋져요. 근데 여기서 네. 검정색도 있고 흰색 뭔가 좀 검정색의 그 레벨이 다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수묵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멍만 가지고도 충분히 5색, 5가지 색깔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한국 그림이 단순하면서도 매력이 그렇죠. 있어요. 이게 보면 볼수록 깊은 맛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수묵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게 네. 필과 먹이 같이 발목이 같이 들어가야 공존한다 이거죠. 붓을 내어가지고 그렇죠. 좀 더 힘을 주시고. 네, 그래서 힘을 주면서 이렇게 그래야 색감 있게 나오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색깔도 많고 한 그림을 보면. 조금 약간 복잡한 느낌이 네. 있어요. 한국 그림은 단순해요. 엄청 단순하지만 보면 볼수록 깊이감 있고 맞아요. 매력이 있죠. 매력에 빠져요. 네. 그거를 물어봐서 직접 알려주셨으니까 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 이 그림은 네. 바로 앞에 바다예요. 아~ 여기 우리 집 앞에. 아~ 우리 집 앞에가 이렇게 물 빠진 데 있네요. 이렇게 바뀌네요. 저거를 표현할 수 있군요. 작가님이 고향을 많이 사랑하셨나. 네, 엄청 많이 키우셨어요. 엄청 사랑하고 이제 저는 네. 내 주변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먹으로써 최대한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오래된 그런 역사적인 건물이 많아서 네, 생각하면 그런 건물 기르는 것도 엄청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한번 작가님이 나중에 기려주시겠어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못 맞췄어요. 혹시 크림 맞나요? 네. 그렇죠. 아 진짜요? 진짜 진도에서 씨 노래 그림은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